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을 최종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회가 현대차와 노동계 이견으로 무산 직전까지 치닫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최종 합의를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가 그제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전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도 노동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안건을 협의회에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초임을 3,500만 원으로 한다는 올해 초 투자 협약 조항에서 초임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이사제 선임은 거론하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제안한 이 안건이 투자 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법인 설립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 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투자가들이 투자해준 이 금액도 이제 되돌려줘야 되고. 하지만 현대차가 이 안건들을 철회하면서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 초 체결한 투자 협약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종 결의했습니다. 협정서에 들어있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노동계 불참했던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해서 현대차가 그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광주시는 이미 선임돼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 외에 현대차가 추천한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과 광주은행이 추천한 고병일 부행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23일 안에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11월 12월경에 공장 기공식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후년 하반기에 양산 체제로. 법인 설립의 최종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여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